허락 좀 받지 말고 찍으세요. 에어백, 뭐 자동차, 에어백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. 에어백, 세이프티 디바이스, 세이프티는 안전, 안전 디바이스. 디바이스는 원래는 기계 장치, 발명품이란 뜻이에요. 자, 안전, 기계 장치, 발명품인데 관계 대명사 되어 있고 그 기계 장치가 fill with, 자, 무엇을 채워지고 있습니다. 무엇을 좀 fill with, 무엇으로 이제 채워져 있냐면 air, 공기로 채워 있기도 하고 또는 nitrogen, 질소, 질소로 채워 있기도 하고 또는 공기로 채워 있기도 하는데 on impact, 충격, 충격을 이 있을 때 채워져 있는 그런 safety device, 안전 기계 장치다. To protect, 보존하기 위해서, 보호하기 위해서. 자, 보안은 누구를 보호하냐면 occupants. occupants는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.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. 오늘 occupy가 뭐 차지하다, 점령하다라는 뜻인데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 of a vehicle. vehicle은 보통은 차량이라 그래요. 차량인데 in a collision. collision은 충돌, 충돌이고 동사가 collide, LID 하면 충돌하다 동사가 되고 충돌할 때 차량의 occupants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여 주기 위해서 충격이 있을 때 공기나 나이트로젠 질소로 채워져 있는 safety device, 안전 device, 기계 장치, 발명품, 고안품 이란 뜻이고 밑에 이제 그림에서 에어백, 카 임팩트 테스트 with 인플레이터블 에어백스. 자동차 충격 실험, 자동차 충격 실험인데 그것은 인플레이터블. 인플레이트는 원래 뭐 인플레이션, 부풀어오르다. 부풀어오르는 에어백스, 부풀어오르는 에어백들을 가지고 자동차 충격 실험을 하는 그림이 이 내용입니다. 네, 종료하겠습니다.